그 영양실조까지 걸리셨었어요. 그때 아무래도 집에서 뭐 대충 드시고 그냥 끼니를 때우시는 식으로 이제 드시다 보니까요. 왔다 갔다 하시자 했는데 2주 만에 한번 가시더니 집에 안 주무시겠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서 안 주무시고 네, 가겠다고 하시니 주무시겠다고요. 네. 문 좀 열어달라. 네네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식사 네. 왔다가 네네. 이렇게 아버님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공마님 인사를 드리다 네. 얼떨결에 뵀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번에 제가 촬영했던 네네. 그 어머님 네네. 아울렛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조금 다치셨던 어머님 계셨는데 네네네. 그분의 사제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사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저희도 이제 공빠TV 때 그게 네. 여기 알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러면 그때 모시고 지금 벌써 1년이 흘렀잖아요. 네네네. 만족하시나요? 네, 저희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꽤 만족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일단 궁금한 게 건강이 어떠세요? 그때보다? 훨씬 좋아하셨어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시기 전에 그 사실 검사를 받아보셨거든요. 네. 하셨는데 그 영양실조까지 걸리셨었어요. 어머나. 네네. 그때 아무래도 집에서 뭐 대충 드시고 그냥 끼니를 때우시는 식으로 이제 드시다 보니까요. 네,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셔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안 좋으셨는데 네. 여기 두 분 다 오시고 나서 네. 많이 건강해지시고요. 아버님도 살이 많이 찌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따가 한번 뵈러 가려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네. 여기 처음에 그때 알게 된 건 아버님이 조회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검색해서 아신 거예요? 예예. 저희 누님이 일단 검색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도 네. 이제 알아보게 되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방문했고 네. 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너무 건강하시고 즐겁게 생활하신다고 하니까 네네. 너무 반갑고 이제 이런 시설이 사실은 있는 거 모르셨었잖아요. 예전에는. 네네. 네. 실버타운은 꽤 좀 알아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령자시니까요. 네. 네. 지금 한 80세가 넘으시니까 네. 입주할 곳이 안 되시더라고요. 자격 조건이 일단 안 되다 보니까요. 네. 네네. 그러다가 여기를 딱 발견하시고. 네네. 방송계 국밥집에서 얘기하셨고 중간 단계가 네. 정말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마침 여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요. 네. 네.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이렇게 케어 실버타운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타운이나 네네. 집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지만 이렇게 노쇠하신 경우에 그다 요양원 가기는 그렇고 그렇죠. 그 전 단계가 딱 필요해서 네네. 이제 지금 케어다 케어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네네. 선발주자로 이렇게 착 안착을 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네네. 오늘도 궁금해서 사실 왔거든요. 네네. 여기에 부모님을 모신 자녀분으로서 네네. 네, 같은 처지에 있는 네. 자녀분들한테라든가 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가족 경험상으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요. 그 나이가 일단 계시고 사실은 80 전에도 좀 알아보셨었어요. 네. 알아보셨는데 그땐 또 괜찮다 나는 내가 그냥 집에서 생활을 하겠다 계속 이러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계속 걱정이 되고 계속 힘드시고 집에서 이제 거동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하시지만 식사 준비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요. 네. 그래도 사실은 또 저희가 집에 사람을 좀 돕았었어요. 이제 어머님 80이 넘으시고 이제 입주도 그렇죠. 안 되고 하니까 네. 집에 돕보자 했는데 돕었는데 또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분이 24시간 계신다 하지만 그렇지.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전적인 게 좀 제일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 방문하고 계신 걸 저도 좀 자주 와 보긴 하는데 와서 보니까 항상 24시간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네. 항상 그 근무자가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심적으로도 저희도 좀 되게 많이 안정이,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여기서 지내시면서 생활하는 그런 거에 네네. 대한 피드백을 네네.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희 매일달 이제 그 한 번씩 여기서 안내 사이트를 주시거든요. 네. 개별 한 번 한 번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하셔가지고요. 네. 네, 건강 체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생활 활동 같은 거 어떤 거 하셨는지 이런 내용까지 네. 다 챙겨서 주시니까. 네. 많이 안심되죠. 네. 감사한 일이네요. 네네네. 네. 식사 네. 같이 저랑 하시고 네네네. 부모님 뵈러 한번 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님 쉬시는데 식사하셨어요 아버님? 네. 예전에 식사 때. 네네네.
지난번에 그 엄마 그 인터뷰하셨던 공빠TV라고 우리 실버타운 오시게 된 게 그 네. 방송을 보고 왔었던 거예요. 네. 그때 아버님은 못 뵙고 어머님만 그때 인터뷰했었어요. 아버님은 말씀만 들었었는데 네네. 그때 어머님은 5층에 계시고 아버님은 3층에 계시고 그렇지 맞죠? 3층에 그 어머님은 네. 어디 가셨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아들님한테 들었는데 이번에 또 넘어지셨다면서요? 네 여기 아울렛 가시다가요. 근데 그때도 그런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때 아울렛 가셨다가 넘어지셨다고 네. 그랬는데 그때 괜찮으셨거든요. 근데 다시 또 다시 네. 넘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두 분이 닮으셨네요. 아버님 여기 캐나다 케홈 지금 105점에 네. 계신 지 거의 1년 되셨죠? 아버님 지내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그치 편안해고 막 집에 계실 때랑 비교해보면 훨씬 낫지 여기가 그쵸? 같이 있는 게 낫지 그전에 5층에 있었거든 네. 난 여기 있고 에이. 5층은 저쪽 끝이 머리인데 그거는 경치가 엄청 좋아 아 그래요? 그 여기도 좋은데 아버님? 네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저쪽은 막 저쪽에 자동차들 엄청나게 왔다 갔다 아 그래요? 아 또 시원시원하구나 뷰가 네. 숲사 높으니까 또 뷰가 아, 너무 좋으시거든요 1등 뷰예요 그, 아버님 바꾸자 그래요 어머님하고 응? 어머님하고 아니. 내가 이거 사니까 자기 그거 나으면 그 걸어 오면 돼. 네. 네. 아버님 이, 여기 오시기 전에 네. 집에 사실 때보다 여기 오셔서 얼굴이 더 좋아지셨다고 그렇죠. 아드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살쪘어. 살쪘어요? 그거 먹고서 잠만 자고 그런 건 살찌지 뭐. 걱정할 때 내가 먹고 있어. 밥 해주는 걸 그거는 이거 잘 해주는데. 우리 아드님이 막내 아드님이시죠? 그렇죠 막내. 그 막내 아드님이 자주 오시네요. 네, 그 아니지, 맞지. 막내요. 착각하셨어. 네. 아버님 여기 처음에 올 때 아버님 오자 하셨어요? 아니면 아드님이 오자 하셨어요? 아, 내가 왔지. 어떻게 이런 데를 또? 아, 누가 이거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예. 아버님 그걸 좋아. 그러면 뭐 네. 이렇게 편안한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넓고 또 24시간 또 다 아버님 네.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고 네. 여기 청소 다 해주고 아유. 그럼 내가 여기 걸레 하나 손대지 않아서 네. 그럼 나는 여기 있으면 잠마자마 돼 그런 거 편안하지 근데 처음에 오셨을 네. 때 어머님도 처음부터 좋다 하셨어요? 아니면 네. 반응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오시기 전에는 좀 많이 꺼리셨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기 예약을 해놨었고 네. 그다음에 그 와서 이제 상담을 받았거든요. 네. 받아보시고 이제 시설 보용하시고 일단 그럼 한 몇 달만이라도 좀 지켜보자 아유, 하고 체험. 처음에 그러면 오셔서 뭐 몇 주 있다가? 네, 몇 주 있다가 이제 집에 주말에 왔다 갔다가 아. 원래 기존 사시던 집을 왔다 갔다 하시자 했는데 네. 2주 만에 한번 가시더니 안 가시겠다고요. 아, 네. 아 그럼 다시 일로 오시겠다고? 네네. 집에는 아, 이제 안 가신다고? 집에 뭐 안 주무시겠다고요. 그래서 저녁에 저기 네, 네. 전화를 일부러 드려가지고 왜냐면 여기 야간엔 또 이제 문을 닫아 놓으시잖아요. 네. 일단 양해를 좀 부탁드려가지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요. 아 어머니가 집에서 안 주무시고 네, 가겠다고 하시니 주무시겠다고요. 네. 문 좀 열어달라. 네네네. 아, 그래서 일부러 때 저녁 늦게 또 오셔다 드렸거든요. 그게 처음에 그렇게 네. 경험하시는 그 1, 2주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네. 고마워요, 아가씨. 네, 아버지 편안해 보이시네요. 네네. 딸이야? 네, 딸이에요. 아, 이쁘다. 우리 민호리 했습니다. 다 결혼하셔서.